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내가 짝퉁을 사러 왔어. 베트남 오면은 짝퉁 시장이 되게 잘 돼있다 그래가지고 나도 왔는데, 내가 혼자 또 짝퉁 시장 가면 눈탱이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 베트남 친구를 한 명 또 베트남 미녀 친구를 한 명 또 섭외했지. 우리 그 베트남 미녀 친구 제니를 소개할게. 제니 안녕하세요. 우리 베트남에 있는 나의 친구 제니야. 근데 미녀 친구라고 내가 소개를 했는데 미녀 맞아? 안돼요.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제니는 베트남 사람인데 영어랑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그냥 한국 남자를 만났었기 때문이지. 여기 보면은 약간 1층짜리네. 이게 그 백화점처럼 되는 게 아니고 1층. 어우, 뭐 보면은 뭐 이스테노랑 프라다 뭐 다 있네. 없는 게 없네. 가방 파네. 아, 발렌시아가부터 뭐 없는 게 없네. 뭐 그냥 이게 너무 근데 페이크 같다. 이게 이게 너무 티가 많이 나. 이게 여기 진짜 매장처럼 돼 있다. 와, 매장처럼. 와 대박. 여긴 백화점 같아. 발렌시아가 보통 없는 게 없네. 야, 이런 거 되게. 이거 이지도 있네. 골든국수가 인기 많았어 한국에서. 알아? 지금은 그냥 좀 떨어졌어. 옛날에 이게 많았어. 2년 전에. 2년 전에. 오. 어떻게 알아? 한번 골라보자. 딱 보면 딱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도 그냥 장식용으로 기념으로. 그러니까 140만 동이잖아. 70만 동 70만 동 그러면. 아니 아까 전에 70만 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85만 동. 아 85만 동. 하나나 we say also 80만 원. 오빠 only 70. 70 두 개? 다 두 개 많이 깎아줘. 그럼 7만 원이니까 괜찮아. 그냥 두 개 사도 될 것 같아? 70만 동 70만 동 140만 동. 140만 동. 그럼 130만 동 해야죠. 진짜 안 돼. 아이 그냥 더 얘기 안 할게. 더 얘기 안 할게. 그냥 130만 동 해. 더 얘기 안 할게. 아니 그러니까 130만 동. 130만 동. 그러면? 이거까지 사서 200만 동 어때? 200, 이거. 네. 이거 200만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No, no, no. If you want, you buy. 240만 동. No more. 아 이제 흥정이 끝났어. 세 개에 240만 동이면 10 얼마라는 건데. 자 어쨌든 그 사이공스케에 와서 그 옷이랑 신발은 퀄리티가 좀 나쁜 것 같아서 못 샀어. 그 대신 뭐 요거를 구매를 하긴 했지. 그래서 이게 샀어. 이게 세 개. 제니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짝퉁 좀 그거 해야 되지 않아? 없어? 아 그럼 짝퉁 좀 사주고 싶은데. 아 그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유튜브 돈 많이 벌어서 오리지널 선물로 줄게 나중에. 여러분 들었어요? 이거는 이 비디오는 틀지 마세요. 뭐라는 걸 못 알아들어. Don't delete this video, okay? 지우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지금 쇼핑했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까운 데서 밥을 먹자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네. 짝퉁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백화점에 밥을 먹으러 왔어. 이거를 시켰어요. 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태 399,900. 이게 40만 동. 40만 동짜리. 2만 원짜리. 18,000 원짜리인가? 한국 돈으로 어쨌든. 근데 우리 제니는 베트남에서 선생님 하고 있어요. 과외 선생님. 그죠? English or Korean? 베트남어. 한국 사람한테 베트남어. 아~
지니는 뭘 하냐면 롤을 해, 롤. LOL을 해, 게임을. 그래서 내 좀 어때요? 페이스북에서 방송도 하잖아. 너 잘 못해? 그냥 제가 좀 못했는데 그냥 재밌게 사람한테 뭐해줘. 아니 근데 코리안 팬들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페이스북에서 뭐 치면 돼? 알려줘.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야 사진 이거 누구야? 사진 누구야? 이건 아 보여. 다 봤어 사람들. 이 여자 누구야 여자? 어? 야. 진짜 사귀고 싶다. 우리 동생이요. 동생? 어? 고추거든. 아 고추. 근데 이게 고추도 한국말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알지? 매운 거 안 매운 거. 아니 그거 말고. 고추 뜻 알아? 뭐예요? 고추의 뜻을 남친이 알려줬을 것 같은데. 고추는 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이. 원래 친인데. 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고추가 두 가지 뜻이. 그래요? 어.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그건 아닌데 지금. 대회 하러 온 거야 지금. APT 알아? 토너먼트. 지금 그거 나 하러 온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원만 써고 APT 타이완에서 되게 성적이 좋았어. 되게 트로피 받았어 내가. 그래서 한번 베트남 처음 온 거야 저거 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망했어. 망했어. 지금 잘 됐으면 너랑 이거 못 찍어. 망해서 지금 같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뭐 오늘 제니랑 만나가지고 이제 쌀국수집 뭐 잠깐이지만 잠깐 갔었고 이렇게 뭐 베트남 음식도 와가지고 먹었는데 여로빠 가끔 봐. 여로빠 보면서 한국어 공부해. 여로빠? 어 뭐야? 열 나는 사람? 혼낸 사람? 아니 유튜브 여로빠 채널 보면서 한국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코리안 공부. 어쨌든 우리 그 오빠 발음은 똑바로 해야 돼. 어 알겠어 알겠어. 아. 야 베트남 사람한테 욕, 혼난다. 발음 못한다고. 아. 어쨌든 우리 오늘 다 먹었고 여로빠 친구한테 인사해줘. 인사. 인사? 어. 아 오늘 그 여 오빠 잘생긴 오빠 열 오빠 어 열나는 열나는 오빠 어 그 유튜브 넣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고 네, 나중에 여 오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사 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왜? 알았지. 자 얘들아 베트남 제니도 많이 사랑해주고 어 여로빠도 많이 구독해줘. 여로